하도록 합니다. 지난 이 대선도 이겼고 지방선거도 이겼고 그러므로 다음 선거도 이긴다. 자, 그래서 다음 총선도 이긴다.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바라보고. 자,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것, 또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먼저 회개하고 회개하고 이제 이 우리 또 하나님 앞에 성결함 먼저 하도록 합니다. 우리가 짤막하게 회개 기도 먼저 하고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힘껏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또 끝까지 믿음으로 이 기도회를 이끌고 나갈 것을 다짐하고 주여 삼창 같이 하면서 함께 회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기도합니다.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.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서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.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깨끗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것을 다시금 합니다. 세상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것을 다시금 합니다.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도록 성결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. 이제부터는 깨달은 말씀대로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이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깨끗하게 믿음으로 주일도 지키고 믿음으로 십일조 생활도 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생활하는 우리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. 우리교회에서 믿음의 좋은 번을 보이는 우리가 다될 것을 다짐합니다.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온전히 보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다짐하오니 이 나라를 꼭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. 이제부터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할 것을 다짐하오니 힘과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.